나이가 지금 여섯 아니 세 살, 네 살? 뭐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언제나. 그리고 또 좀 큰 다음에 유치원도 가게 되고 그럴 텐데 거기서도 이 식사 문제를 집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데 가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럼요. 지금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하도 안 먹으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먹는 아이들을 과연 부모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고 봤더니요. 90% 이상이 강압형. 아. 쫓아다니면서 먹이든가 아니면 이제 먹으라고 막 야단을 치는 이제 그런 유형인데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아이들의 편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.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저도 굉장히 적게 태어나고 저는 뭐 2kg가 안 되게 태어났었어요. 다를 못 차고 태어나고 근데 정말 안 먹었대요 제가요. 그리고 저는 모유를 세 돌까지 먹었습니다. 왜냐 안 먹으니까 도저히 뭐 그 당시는 예, 우유도 없고 그 당시는 얼레리꼴입니다 정말. 예 근데 저도 정말 안 먹고 제가 하루 종일 뭘 갖고 연명을 하나 이제 그럴 정도고 저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기를 먹은 게 19살 대학을 들어가서 네. 저희 그 이제 뭐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소고기를 이야. 이렇게 입에 댔습니다. 물론 그 전에 조금 먹긴 했지만 불고기처럼 양념을 해서 이 고기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조금 집어 먹었고 거의 안 먹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네. 제가 성인이 돼서 먹기 시작했고요. 물론 저는 이제 생선을 좋아했어요. 다행이었죠. 그래서 단백질은 아마 그걸로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어릴 때 총각무 이런 거 좋아했고요. 그래서 하루 종일 물에 마른 밥하고 총각무 하나로만 먹었을 정도고 근데 이 아이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굉장히 이렇게 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고 지금도 과일 굉장히 좋아하고요. 보통 아이들은 야채 안 먹거든요. 얘는 야채를 좋아하고 예. 더구나 생으로 만든 생 홍당 저 홍당무 이런 거 먹잖아요. 네, 오이 이런 브로콜리 이런 굉장히 애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좋아. 저도 생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지금도 전 간식이 생오이를 그냥 와르르 가져서 씹어 먹는 건데 저랑 아주 비슷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콩이나 이런 거 잘 먹지만 어릴 때는 그 콩 두유 이런 건 굉장히 그 싫어하고 비려하고 좀 아주 저랑 비슷한데 그렇지만 이제 저를 지금 보시면 잘 뭐 예 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이고 그만 먹어야 돼. 네. 전혀 문제가 뭐 없거든요. 굳이 그렇게까지 네.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희 부모님이요 정말 먹는 걸 강요 안 하셨어요. 그렇다고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저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셨지만 뭘 좀 먹으라고 하면 저는 안 먹고 우리 오빠가 옆에서 받아 먹어서 우리 오빠는 키가 1m 80이 넘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랬지만 저한테 먹으라고 절대로 강요 안 하셨어요. 네가 그냥 먹을래? 근데 먹는 건 중요해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나를 억지로 먹으라고 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나를 강요하거나 엄마가 잔소리했다. 성깔이 부지 나빠졌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. 그래도 이만한 거는 그 당시에 나를 이렇게 강요 안 하고 네. 중요하다는 얘기만 해주셨던 게 아닐까.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급식이 하루 나왔는데 이 뭐 요즘 말하는 두유 같은 건데 그 당시엔 좀 아무래도 지금보다 맛이 좀 안 좋았죠. 그거를 이제 먹고 제가 애들 앞에서 이거를 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걸 꾹 참고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뱉고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오늘 한 30분을 물고 있었다. 잘했네.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대신에 다음번에 한 번 더 먹으면 좀 나을걸? 이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용기를 얻었어요. 결국은 아이들이 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얼마만큼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음식과 관련돼서 좀 불편하고 거부하고 편식인데 되게 토하고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경험 불쾌하고 이러거든요. 그거를 부모가 시도한 것 자체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결국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조금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댁은 엄마가 양과 오늘 얘가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고 5대 영양소를 얼마나 골고루 섭취했느냐에 엄마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.